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이런 무대에 저희가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곡, 오늘부터는 말고도 많으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다음 곡은 저희가 저번 앨범에서 시간을 달려서 그리고 이번에 나온 수록곡인 나의 기타라는 곡인데 나의 기타는 많이 흥분하실 테지만 그래도 호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시간을 달려서는 프랭크를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짧게 같이 불러볼까요? 자, 얼마나 큰지 하나 둘 셋. 계속 말하지 못해서 다만 말을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와, 정말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멋진 무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한 분 한 분 또 인사를 나눌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리더 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네, 여자친구분들이 두 배속 댄스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아, 그죠. 네, 하루에 연습을 얼만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앨범 연습할 때는 보통 연습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반주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되나? 누군가가 입에서를 불러주신다면 그러면 한 두세 번만 나와서 한 번만 다음 곡에 진짜 안되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그럼 지금 음원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직접 입에서 보여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2차 말하셨나요? 뭐 부를까요? 2차 말하셨어요? 네, 저는 이걸 부르면서 쳐야 하네요. 한 곡 빼고 봐요. 미쳐가지 못해서 아름다워서 아파서 어린 나의 꽃처럼 마치 기적처럼. 와, 진짜 어려운 건데 너무 잘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자친구분들 오신다고 해서 유리구슬 한 곡 듣고 싶었는데 안 하신다고. 아, 네. 불러주실까요? 네, 다 같이 부를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꾸 이것저것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곡 소개해주시고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마지막 곡은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을 했던 머블링을 말하는 곡인데요. 네,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자친구의 무대에 참여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